아주 그냥 내 목소리를 장난치게 쳐놨어.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 드디어 장충동 챌린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몇 명 정도 참가를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200분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보진 않았고, 일단 그냥 바로 진행하기 좀 그렇고. 들어와! 들어와! 하하하! 장충동 왕족발보쌈! 같이 먹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충동 두 개. 맨을, 엔챙행, 쌤쟁, 입에. 자, 오늘의 상금은 1등 하신 분에게는 100만원의 현금, 2등 하신 분에게는 50만원, 3등 하신 분에게는 30만원, 장려상 5분에게는 5만원 배달의 민족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노 주시네. 애기들이야? 화음 부분과 어떤 구성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거 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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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못 참지. 장충동 왕족발보쌈! 장충동 왕족발보쌈! 좀 더 갈게요! 신선한 충격이었고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 지금까지 원픽. 장충동 왕족발보쌈. 이거 만원 아니야? 그래픽이지? 얼쑤 난 알고 있어. 요즘 그 어디서나 해로 889개 3300번 장충동 왕족발보쌈. 장충동 왕족발보쌈 이거 보세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와, 근데 이 부분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이거 제일 좋아요. 와, 여기 디테일 있어요. 양승준 애니메이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
아, 근데 그거 아니잖아! 아, 이거 아니야! 이게 나야? 너 이거 나니? 이거 나니? 너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진짜 신박했어요. 애니메이션으로 진짜 그리시는 게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프레임마다 그리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노력과 창작을 뛰어넘은 새로운 카테고리에 도전하셨다. 근데 라이크 안 생겼어. 짱구? 짱중동 왕조 파이브짱. 아 이거 많이 봤어. 짱중동 왕조 파이브짱. 이거 뭐예요? 와 비싸다. 응. 오! 이렇게! 와 이거 성대모사로 더빙 버전 짱구로 한 거. 아 정말 짱 JFF 리믹스. 짱중동 아 이거야! 이렇게 짱중동 왕중 파이브파이 짱중동 왕중 파이브파이 능력자야! 내가 제일 잘 봤대 이거 얘기해요. 일단 내가 이거 영상 있었나 이거? 잘못 쳐? 잘랐어. 잘 만들었더라고. 짱중동 왕 혼영 많아요 뭐야. 짱중동 왕 왜 그래 이거. 짱중동 왕중 파이브다 짱중동 왕중 파이브다 짱중동 왕중 파이브다 짱중동 왕중 파이브다 이게 모자지야 이런거. 짱중동 왕중 파이브다 이거 보세요. 근데 만들었네. 장충동 2기 13화에서 장충동 2기 13화에서 무려 13년 동안 전투력 랭킹 최하위권이었던 마왕 야이씨 리미트를 해체하고 세계관 최강자들 손쉽게 암살하는 장면은 아직도 명장면으로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 그래 갤럭시 알람. 어 나 들은 것 같은데. 장중동 도발 광주 발부사 까불을 들었을까 도발 주세요. 장중동 도발 광주 도발 도구를 들었을까 도발 주세요. 아! 아 아까 때문에 아 마지막 보쌈 주세요를 왜 이렇게 진짜 애절하게 부르냐? 그냥 초밥이 아니야 이거? 아직 세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먼저 일어났구나. 지나봐. 장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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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산목만 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장중동 왕중 파이브스타 왕중 파이브스타 이렇게! 장중동 왕중 파이브스타 이렇게! 장중동 왕중 파이브스타 오! 잘 보세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와! 야, 잘 만들었다! 그리고 앞, 처음 오프닝이 일단 너무나 강렬했어요. 그 대사를 어디서 제가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아 좋아요. 너무 재밌다. 김병준 아이돌 버전. 와. 야, 이게 뭐냐? 야, 빠지는 야. 야, 빠진다, 빠져 들어와. 뭐야? 야 진짜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도 몰랐는데 완성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연출이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TV 보는 데서 딱 광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족방 날다 아니 족발 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런 거 좋아해. 아침 점으로 잔뜩하게. 이게 오리날다 그거잖아. 이거 뭐 항공대에서 돌리시는 건 아니야? 와, 야 스토리텔링 있네. 같은데 아 뭔가 약간 좀 나를 투영하는 느낌이야. 우리 나이다 그렇지. 우리 모두 날고 싶어 하잖아요. 날고 싶으세요? 날아가고 싶어? 아, 재밌다 이거. 장충동 왕족 발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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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충동 왕족 발보쌈. 야 근데 이게 진짜 이런 분이 고순 게 장충동 왕족 발보쌈이라는 딱 단어로 하나로 이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진짜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비구 심사에서 족발 날다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도 불구하고 밋밋했던 게 점점 이렇게 화려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좋았습니다. 어제 장충동 왕족발 보쌈을 먹다 남았기 때문에 아, 이 노래 쌈장이랑 뭐. 장충동 왕족발보쌈 장충동 왕족발보쌈 이거 보세요. 장충동 왕족발보쌈 이렇게! 아 이거 노래를 집중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얼굴이 집중되잖아요. 장충동 왕족발보쌈 이거 보세요.
좋은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노래보다는 제 얼굴 합성이 너무 시선이 가서 그래도 그 시시 부분 있잖아요. 네, 웃음소리 시시 부분 아 신박했다. 야. 캐롤. 어 이것도 캐롤이네. 어제 장충동 원두팔 보쌈을 먹다 남았기 때문에 형 이제 술 한 더 줘. 이거 보세요. 아 정말 장충동 아주 그냥 내 목소리를 장난치는 전화써! 야! 이거 보세요! 진짜로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 나도 이거 똑같아. 1분 29초 이건 못 참지. 이 부분 너무 좋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와, 이건 그냥 가사 같은 게 하나인 것 같아요. 어, 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야, 진짜 뭐 반응되는 것 같다. 세상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먼저 일어났다. 있을 것 같아. 보헤미안. 노래 자체에 제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특히나 이제 이 가사를 첨삭한 요구르트 없으면 야구르트 주세요, 야구르트 없으면 족발 주세요가 정말 너무나 재밌게 잡았습니다. 저는 좀 오늘 좀 그래도 간단하게 촬영할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이 웃었고 정말 많이 즐겼고 정말 많이 화가 났습니다. 아쉽게도 이분들 중에서 제가 8명을 선발해서 가려내야겠죠. 예. 자 그럼 제가 3위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축하합니다. 3위 JFF 리믹스. 바로 1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족발 날다와 족발 살인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이 둘 중에 뽑겠습니다. 2023년 마랑배 장충동 왕족발 보쌈 컨테스트 창작 부분 1위 대망의 1위는 족발 날다!
축하드립니다. 아, 족발 날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선곡도 선곡이지만 정말 이 노래가 포함하고 있는 철학과 그 철학을 뮤직비디오 그대로 스토리텔링으로 저희에게 큰 눈요기와 더불어서 듣는 데에도 굉장히 즐거움을 주었고 무엇보다 완성도가 제일 높다! 자, 2등 하신 우리 족발 살만 저는 원래는 탑3에 못 들지만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취향이 너무나 도드라져서 너무나 잘 만드셨고 재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지 않으면 족발로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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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